밤새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를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합천, 산청, 함양 지역의 시정거리가 200m 내외로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낮에는 안개가 옅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고요.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막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이 26도, 진주 29도로 꽤 더운 편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의 통영이 24도, 김해 27도로 어제보다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씩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은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고요. 하늘도 맑습니다. 사천도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는데요. 이제는 자외선 차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